안녕하십니까. 휴머니즘에서 오춘봉입니다. 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. 네, 월요일은 소주죠. 아, 복수 하나 왔습니다. 저 늘상 와요. 그냥 11시 짝짝짝인데 사랑하는 후배랑 복수 하나 와서 오늘은 소고기 패스하고 네, 국밥에다 그냥 사시면다가 간장을 합니다. 저 조금씩 친구도 있고 네, 메뉴는 편하게 드렸습니다. 간단합니다. 아유, 민종 소맥 한겨? 네. 예, 소맥 없이 못 삽니다. 1, 2, 3, 트롯. 빈 바라보. 천천히 한 잔. 아, 사진 바로 나왔네. 예, 소짜고요. 11,000원입니다. 근데 오면 좋은 게 고기를 바로 떠서 바로 해줘요, 이렇게. 이런 선도가 거의 없어요. 네, 양이 많지 않지만 기름장 찍어서 마늘이나 하나 살짝 올려봐. 네, 이러면 그냥 따라 줄 필요 없습니다. 여기다 소맥 한잔 마시고 왔어요. 선도 죽이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그리고 한 점 먹고 전이 마저 때려 버버려야 돼. 크아, 좋다. 아유, 이거 얼마나 땡겼는지 그냥. 이거 좋죠. 술만 끓여 나와야 돼. 서울 가면 그 토렴을 많이 하더라고. 이런 거 해장국 시키면 그냥 따뜻하게 그냥 주는 거 있잖아. 알지? 이거보다 이렇게 뚝배기 팔팔 끓는 게 좋더라고. 네, 기본 우거지고 이게 5,000원이거든. 네, 행사 품목이라 네, 기본만 먹을 때는 항상 현금을 좀 받는 거 좀 양해 주셔야 되고, 우리는 뭐 식사도 하고 안주도 하려고 겸사겸사인 게 인정합니다. 진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나만 그런가? 네, 좀 약간 구수한 향이 나야 청국장이죠, 그죠? 아, 2,000원 다 됐네. 우리 동생은 술을 많이 안 먹은 게 왓? 투, 쓰리, 터로 이리 빨아 뽕. 일단 사시미 한 점 때리고 순서가 있습니다. 사시미 한 점 때려주고 청국장 구수합니다. 와우, 그냥 감동이네, 감동. 네, 오늘 이렇게 복수하러 와서 청국장에 사시미가 너무 땡겨서 만원의 행복이죠. 소맥 한잔 하면서 월요일을 보냅니다. 네, 9월달 다 화이팅 하시고. 아이고, 갑자기 또 나왔네. 예, 네, 이거 소짜 5,000원인데 좀 많이 주셨네. 고맙습니다. 하여튼 뭐, 야, 이거 한잔 더 마셔야 되겠네. 한잔 왔네. 예, 네, 그럼 없이요. 그냥 바로 가는 거지 뭐. 야, 근데 선도가 오면 향수 좋아. 영화나 좀. 네, 간천엽이 선도가 이 정도 나와줘야 돼. 안 그러면 믿어 못 믿어서 못 믿어 우리는. 그 기준입니다 이게. 선도가 이 정도 나와줘야 기본 바닥이. 아유, 고리차 하나 추가. 어우, 아삭아삭하면서 오늘 들어왔나 보다. 천엽도 무지하겠는데 저는 이 내장국밥이 좋더라고. 혹시 국밥 먹던 내장국밥 좋아합니다. 아삭아삭. 아우, 한 잔 얻네. 이게 입맛의 틈이다 여러분들. 자, 안주 하나 먹으신 게 1, 2, 3, 4, 비리바라 콩. 난 꺾어 먹기 좀 고마워 보이신 게. 자, 이렇게 복수하러 와서 생고기 육사시미에 간초력 만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. 네, 한주 마무리 잘 되고 오춘봉이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